야, 뭐야 이거? 아, 과인 미친년이. 아인에 의해 팀원으로 강등된 권씨디. 그동안 있었던 앙금들 다 넘겨버리시죠. 내일부터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권씨디는 같이 강등된 씨디들과 아인을 찾아갔죠. 야, 과인,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제정신이에요? 아, 시끄러. 이제 나도 슬슬 움직여야겠네. 그 시각 인사상무를 찾아와 따지는 최상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제가 최상무님한테 결재받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싸늘한 반응을 보인 인사상무가 이후 매뉴얼을 꺼내 보여주는데요. 인사팀은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관리 8항. 제작본부장은 제작팀 일원의 인사 권한을 총괄한다. 사실 오늘 아침 아인이 인사상무를 만났고 제작팀 인사권은 제작본부장에게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어서 제작본부장으로서 인사권을 주장했지요. 제 영어 직함이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 저는 인사부터 크리에이티브하게 갈 테니까 상무님은 매뉴얼하게 진행해주세요. 그렇게 권한으로 CD들을 강등시킨 아인. 상무, 즉 제작본부장인 제가 주어진 권한을 행사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야, 뭐해? 회사 규율이 무너졌네요. 팀장이 본부장한테 반말을 하질 않나. 일 준다는 핑계로 업체 팔목 비틀어서 룸사롱 접대를 받질 않나. 이에 CD들이 증거를 묻는데요. 증거 있습니까? 그래요. 증거 있냐고요. 하지만 어젯밤 한부장님 말씀 잘 아는데 보복이 드렸겠지? CD, 아니 상무님. 아이는 접대비를 낸 감독을 찾아갔었고. 내가 제작 본부장인데 왜 CD들 눈치를 보지? 그게 1년짜리니까. 눈치를 보던 그에게 솔깃한 말을 했죠. 소문이 맞다고 쳐. 1년 있다가 작은 대행사 대표로 간다고 치자고. 그 작은 대행사 대표가 일 몰아주면 CF 감독 강남에 건물 하나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야? 쟤네들한테 술 사먹이면서 지저분하게 일할지 나랑 깔끔하게 일할지 장 감독이 계산기 돌려보고 결정해. 그러자 감독은 직접 영수증을 보내줬는데요. 우리 그 접대비 영수증 모아놓은 거 어딨지?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빨아드셨던데. 관례 잖습니까? 관례! 이에 아이는 증거를 이용해 CD들을 협박했고. 얻어먹은 술값들 제작비에 녹여서 회사로 청구됐을 테니까 배임으로 본사 감사팀에 보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례대로 해고시켜드릴까요? 그때 최상무의 전화가 오는데요. 예, 상무님. 어디야? 과인. 거길 왜 가? 당장 더! 그렇게 최상무에게 불려나가는 순간 여러분. 아인이 그들을 약올렸죠. 세상에 공짜 술은 없는 법이에요. 숙취가 생각보다 길게 남네요. 그죠? 이후 비서를 부르는데요. 들어와서 쓰레기 좀 치우세요. 곧이어 들어온 비서는 어제 최상무에게 아인의 일을 보고한 사람이었고. 회사 내규도. 내규? 비서가 쓰레기를 치우던 그때 정리해야 될 쓰레기들이 참 많아. 그죠? 아인이 그녀의 정체를 아는 듯 말을 걸었죠. 그리고 같은 시각 최상무를 만나 아인을 꼰지른 CD들. 저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 술 좀 얻어먹은 거 가지고. 하지만 최상무는 이미 딴 맘을 먹었지요. 나까지 입술력을 바린데. 떨어지는 가랑잎도 조심하고 있어. 괜히 큰 소리 나면 나가려니까. 일단 김시디 주시디. 예. 네. 중국 지사가 있어. 네? 그는 놀라는 시디들에게 곧장 짐을 싸라고 말했고. 쪽팔리게. 니들 팀원이었던 애들 밑에서 일할래? 바로 짐 싸. 지금요? 기회는 살아있어야 오는 거야. 그렇게 CD 두 명은 바로 짐을 싸야 했는데요. 그 모습에 괜히 숨이 막히는 팀원들. 하지만 단체방은 축제 분위기였지요. 그래도 속 시원하지 않아요? 아, 너무 좋아요. 속이 다 시원하네. 고상무님 덕분에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네. 너무 좋다. 이에 한 부장이 회식을 제안하고. 예쁘게 생긴 특별 어떻게 한잔 해야 되나? 안 돼요. 아들이랑 놀아줘야 돼요. 아, 큰일이네. 어? 상무님 판공비 이번 달엔 우리 팀비로 들어와서 엄청 남아됐다. 팀비를 남기는 거는 회사원의 자세가 아니긴 한데. 그래서 기획팀들이랑 같이 먹기로 했어요. 아직 인사도 못했잖아. 대리와 부장의 유혹에 결국은 정도 회식에 참여하기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콜. 아,
단 1차에서 전투적으로 때려먹고 난 집에 가서 장렬히 전사할 거니까 잡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하지만 이때 잠깐만요. 네, 어머니. 네? 아들의 유치원에서 은정을 불렀지요. 아지가 유치원에서 싸웠다는데 꼭 너보고 오랜다. 은정의 아들 아지는 여전히 친구와 싸우는 중인데요. 너네 엄마 어딨어? 야, 엄마 없어. 아니야! 엄마 있어! 있긴 뭐가 있어! 재롱이 하실 때도, 체육대회 때도 한 번도 안 하잖아! 그때! 엄마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은정이 들어와 소리쳤죠. 우리 아지가 왜 엄마가 없어? 아지 어머님, 죄송한데 일단은... 선생님,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아지는 이미 은정에게 삐져 있었고. 야, 왜 유치원생이 사춘기 중딩처럼 걸어? 그렇게 아지는 뚱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일이야. 아니, 우리 강아지 얼굴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뒤이어 은정이 들어와 말을 걸었지만 엄마랑 얘기 좀 해. 들어! 나가! 나 엄마 없어! 우리 엄마 아지야! 왕구 엄마야! 아지는 은정을 밀어내고 방문을 잠갔죠. 이 와중에 회식 자리에서 은정을 찾았고, 아, 카피님 안 오실 거예요? 다들 카피님 찾아요. 어? 카피님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자, 또 나가야 돼? 자. 이후 은정이 멍하니 앉아 있자 남편이 다가와 한마디 하는데요. 너도 나도 아직도 다 힘들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퇴근도 주말도 없이 일하려고 몸성하면서? 네가 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그 말은 일을 그만두라는 의미였지만 은정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아까웠지요. 유치원 2년, 초등 6년, 중고등 6년, 대학 4년. 회사 생활 10년 만에 접으면 원금도 못 뽑는 건데. 그렇게 은정의 고민이 있던 다음 날. 한나의 비명소리에 비서 박 차장이 나와 묻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말도 안 돼. 왜요? 한나를 기겁하게 만든 건 바로 아이돌의 SNS 팔로워 수. 이건 아이돌 SNS인데. 보라고! 어제까진 내가 얘보다 팔로워가 더 많았다고. 근데 음원 하나 내더니 내 위로 올라섰잖아! 이에 한나는 극약 처방을 생각해냈죠. 어쩔 수 없네. 극약 처방을 해야지. 나가서 요거트 사와. 우리 회사 거. 왜요? 잠시 후 라이브 방송을 킨 한나. 여러분 안녕. 오늘은 몰카 한번 해보려고요. 한나가 하려는 건 다름 아닌 몰카인데요. 과연 재벌은 요거트 뚜껑 핥을까요? 핥지 않을까요? 기대하세요. 한나는 곧이어 들어온 아빠 강 회장에게 요플레를 건넸고. 아빠 이거 드세요. 갑자기 왜 존댓말이야? 어서. 야, 이거 오랜만이다. 그 순간 몰카가 제대로 성공했죠. 짜잔! 여러분 보셨죠? 요거트 만드는 회사를 가진 우리 아빠도 뚜껑 핥아먹습니다. 아빠 인사해. 누구신데? 대중? 야, 그 어르신 돌아가신 지 한참 됐어. 대통령 퇴임하시고. 일반 시민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호입니다. 다들 욜로 그런 거 하다 골로 가지 마시고 아끼면서 사세요. 안녕. 이후 한나는 속이 후련해지는데요. 날씨 좋다. 사고를 쳐도 예고를 좀. 사고라니? 봐봐. 한 방에 없잖아. 아, 개운해. 그렇게 한나가 목적한 바를 이룬 남편. 한나의 몰카 덕에 매출이 올랐고. 이번에 한나 씨 덕분에 저희 냉장고 신제품 매출 3% 올랐습니다. SNS에서 영향력 큰 인플루언서입니다. 이것도 좀 보시죠. 이에 강 회장도 한나에 대한 기대가 생겼죠. 대행사로 언제부터 출근이지? 며칠 내로 출근하십니다. 거지 발사기라도 못 쓸 줄 알았던 게 효도하네. 같은 시각 회사에선 새로운 CD에 대한 얘기가 한창인데요. 그럼 CD 3명 새로 뽑겠네요? 그렇겠죠. 상무님은 뭐라고 하셔? 에이, 우리한테 무슨. 조군한테 하시지. 마침 한 부장이 아인에게 불려왔고. 오늘 나랑 야근 좀 하자. 야근이요? 들어봐봐. 그에게 아인이 보여준 건 둘로 나눠진 제작팀 정보. 뭐 하시려고? 헛꿈 꾸고 있을 애들한테 현실을 알려줘야지. 아인은 이번 인사를 통해 제작팀을 둘로 쪼갤 계획이었죠. 둘로 쪼개 놓으려고.
지금은 전부 최상무 거니까 다 가지지 못할 거면 절반이라도 가져야겠지? 그날 밤 한 부장이 아인의 방식을 말렸지만 다 안 된다? 장모님, 같은 편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왜 자꾸 적을 늘리려고 하세요? 내 편이 회사에 어딨어? 인간은 간단해. 힘 있는 사람 편에 쓰는 거야. 다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인간은 다 그래. 두고 보면 알아. 아이는 자신의 기준대로 인사평가를 이어갔는데요. 다음. 그렇게 평가를 마친 다음 날.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아이를 설득하는 안부장. 네, 실패하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위협적인 거잖아요. 꺼내서 목을 내리쳤는데 멀쩡하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통제하시려고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지금은 통제가 돼? 1년짜리 본부장인 거 다 아는데 머리 굵은 최상무 라인인 공채 출신 부장급들에게 내 말을 먹히겠냐고. 얘네들 데리고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걸 통해 확실한 편을 만들 생각이었지요. 얘네들 밀어내면 새로운 자리 생길 거고 그 자리에 비공채 출신들 승진시키면 걔는 다 내 편이야. 다 못 가질 거면 절반이라도 확실하게 가져야겠지? 또한 그녀는 성공에 확신이 있었는데요. 자, 좋아요. 임원들을 다 설득했다고 해도 뭐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대표님이 거절하시면. 그럴 리 없어.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거니까. 그렇게 결제는 넘어갔고 잠시 후. 뭐야 이거? 이거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야? 이거 지금 대놓고 시비 거는 거죠? 인사평가에 부장들이 난리가 났지요. 누가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아나? 씨, 절대 그냥 못 넘어가. 그들은 인사상무에게 찾아가 따지는데. 인사평가를 했다고? 평가 시즌도 아닌데? 그것도 공채 출신 부장들만요. 자, 잠깐만 확인 좀 해보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그때 나타난 아인. 저한테 전화하려고 하셨죠? 하지만 이번 건은 인사상무도 반대하고. 인사평가 승인해주세요. 일단 좀 드러나 봅시다. 그것도 공채 출신 부장들만 골라서 이러는 그 이유. 쓸모없으니까. 겨우 그런 이유로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회사가 그런 곳 아닌가요? 이번 건은 절대 통과 못 시켜드립니다. 이에 아인이 임원 소집을 말하는데. 그럼 임원회의 소집해주세요. 인사상무는 그 말에 아인을 비웃었죠. 회계법인 출신 재무상무님 제외하곤 모두가 공채 출신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역으로 상무님 해임결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집해주세요. 임원회의. 아이는 끝내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알아서 자빠져주면 나 땡큐지. 대표님이야 임원회의 잡아줘. 당장. 잠시 후 아이의 뜻대로 임원회의가 열렸지요. 자, 시작합시다. 회의가 시작되자 인사상무가 바로 문제를 짚는데요. 네, 저번 CD들 인사는 이해합니다. 뭐 다들 알지만 쉬쉬한 문제였죠.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건 아니죠. 어? 공채들 이렇게 천대하면 누가 회사에 충성심을 보이겠습니까? 그게 문제인데. 뭐요? 공채라서 누구 라인이라서 회사에 피해주는 일을 해도 승진시켜주니까 회사가 이꼴 아닙니까? 말씀이 과하시네요. 그러자 공채 부장 중 한 명을 언급하는 라인. 차성우 부장. 이거 내일까지 써가지고 줘. 이건 뭔데요? 광고도 청첩장. 그리고 너는 뭐 웨딩전 사진이니까 뷰티 광고 포스터처럼 만들어. 그걸 왜 제가 왜? 광고주가 결혼한다잖아. 그 정도도 못해? 그는 실력이 아닌 아부로 부장이 된 케이스였고 그로 인해 팀원들만 갈려나갔는데요. 실력은 없는데 광고주는 잡아야 되니까 별 지저분한 일들 다 시키고. 그러다 보니. 네, 내일 면접 가능합니다. 돈 쓰고 시간 써서 힘들게 가르친 대리급 카피랑 아트 다 퇴사하는 거 아닙니까? 뒤이어 언급되는 또 다른 부장. 은수연 부장. 그러게 왜 유난을 떨어서 족보를 당해. 은 부장 사내 정체질 때문에 최근에 부장 하나 경쟁사로 이직했죠. 그 이직한 직원 내 팀이랑 붙어서 뺏긴 경쟁 PT 빌딩만 약 350억. 아이는 이런 사내 정치질로 망가진 회사 전체를 비판했죠. 여러분들이 입버하는 은부장 사내 정치질로 날린 돈이 350억. 그거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열사 물량 제하면 광고주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모르세요? 여기서 VC기에 개판된 거 저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더 설명해드릴까요? 그리고 뭐 아무리 그래도 그 지금 인사는 사표 쓰겠습니다. 자리를 내걸고 강수를 던지는데요. 6개월 내로 매출 50% 상승 걸고 결과 못 내면
책임지고 회사 나가겠습니다. 그런 한편 인사평가로 어수선한 분위기인 사무실. 커피님 빨리 점심 먹으러 가죠. 분위기 어수선한데. 그래야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광고주 수정 들어왔어요? 이때 은정이 뭔가를 숨기는데. 뭔데요? 아니다. 곧 알게 될 건데. 아니 뭔데요? 그녀가 숨긴 건 다름 아닌 사표였죠. 아 미쳤어요? 사표를 왜 써요? 아니 하루 이틀한 고민도 아니고 이젠 때가 된 것 같아. 아들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결국 퇴사를 결정한 건데요. 애들한테는 하루 종일 옆에 있어주는 엄마가 최고니까. 입맛도 없다. 이거 봐요, 이거 봐. 사표 쓴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입맛 없어서 밥도 두 공기밖에 못 드시잖아. 내가 요즘 그래. 그렇게 은정이 시무룩한 한편 화끈하게 제안을 하는 아인. 결과로 오직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를 막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여러분들 자리를 거시든가. 대신 제가 성공하면 누가 회사 나가실래요? 그런 아인에게 나서는 임원은 한 명도 없었지요. 우리 최상무님께서 자리를 거시겠어요? 제가 실패한다에 자리를 한번 걸어보시죠. 없으신가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맡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거세요. 이때 유일하게 공채 임원이 아닌 재무상무가 아인의 의견에 찬성했고. 저는 찬성이요. 명쾌하지 않습니까? 새로 선출된 제작본부장이 명확한 매출 상승률과 기간을 숫자로 명시했고 실패 시 사표 쓰겠다고 약속도 했고 제가 숫자만 보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딱 떨어지는 게 좋네요. 어떠세요들? 그 순간 고상무님. 네.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이게 고상무 혼자 책임을... 그렇게 하세요. 대표의 승인까지 떨어졌죠. 승인합니다. 대표 권한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그런 한편 눈싸움이 이어지는 한나의 집. 얼굴 탄다 타.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어. 한나는 오빠의 질문에 까칠하게 답하는데요. 요즘 뭐하고 놀아? 나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지. 오빠처럼 돈 받아야 놀아주는 애들하고는 안 놀아. 그러자 야 강한나 너 말 자꾸 개가... 오빠의 예비 신부가 화를 냈죠. 아이고 결혼할 당사자 사이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이 시누이 사이가 걱정이 됩니다. 초중고 동창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할아버지이자 BC그룹 창업주 근철은 딱히 신경 쓰지 않는데요. 계속 싸우라. 이기는 편 우리 편이야. 근철이 눈치를 주는 사람은 장손뿐이었지요. 장손? 네. 많이 먹어. 싸우려면. 네. 이후 강 회장은 사돈이 될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원 회장님이 가진 저희 회사 지분으로 제 편에 서주시고 강 회장님이 가지신 저희 회사 지분으로 제 편에 서주시면 예. 분위기가 좋던 그때 회장님 뭐? 난데없이 검찰의 소환을 받은 사돈.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영장 발부됐습니다. 같이 가시죠. 굳이 여기로 왔다. 대놓고 망신 주겠다 이거야? 공무집행에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사돈은 상견례 자리에서 검찰로 떠났는데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골치 좀 썩으시겠네요. 도울 일 있으면 도겠습니다. 같은 시각 부장들은 아인을 찾아왔고. 상무님 계십니까? 방금 퇴근하셨는데. 이에 비서가 아인이 남긴 걸 알렸죠. 부장님들 오시면 저거 보시라고 하셨는데. 꼴같이다네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게 하는 사람의 단점을 생각한다. 실력 보여주길 한참이나 기다렸는데 단점만 봤네요. 아인의 멘트에 열받아 하던 이때 상무님. 최상무가 왔는데요. 방금 퇴근했답니다. 카피 좋네. 요 카피 컨펌 좀 해주고 올게. 곧이어 아인을 찾아간 최상무. 최상무 퇴근해? 그리고 최상무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지요. 장난하냐? 놀리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상무님이 회사에서 얼굴 붉히실 때도 있네요. 너한텐 그러기로 했어. 네 파이팅 하세요. 이에 최상무가 임원 기간으로 협박했지만 여기서 더 까불면 1년 후 자리도 약속 못해? 들고 있는 카드가 겨우 그게 다예요? 너 진짜... 상무님. 아이는 대략 경고를 남겼는데요. 비바람 불면 알게 돼요. 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꽃과 길바닥에서 자란 들꽃의 차이를. 뭐?
기다리세요. 곱게 자란 그 멘탈에 비바람 몰아쳐드릴 테니까. 그러나 이후 광고 중이던 회사의 회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우원그룹 김우원 회장을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우원그룹이 거액의 자금을 회사가 송금한 것으로 인정. 이에 아이는 광고 중단을 걱정했지요. 회장 구속되면 진행하려던 광고도 다 전면 중단할 텐데. 심지어 내지른 게 있어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사표 쓰겠습니다. 6개월 내로 매출 50% 상승 걸고 결과 못 내면 책임지고 회사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러면 매출 50% 상승 어려운데. 이 와중에 아인이 향한 곳은 친구 수진의 병원. 여전히 제때 안 먹고 제때 못 자고. 수진은 약을 받으러 온 아인에게 화를 내는데요. 내가 이거 그냥 약 아니라고 했지. 의사 말을 개똥으로 듣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알아서 못하니까 이러지.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알렸지요. 방법은 하나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 용서해. 누굴? 그 여자? 7살 때 아인을 버리고 갔던 엄마. 7살 때 딸 버리고 간 그 여자를 용서하라고? 금방 온다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한 번 없는 그 여자를? 그러나 수진이 말한 사람은 아니, 너 자신. 엄마가 아닌 아인 자신이었는데요.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봐 잊혀질까봐 두려워서 일이랑 공부에 사력을 다해 매달리는 네 안의 그 여자 용서해. 닥쳐. 너 지금 선 넘었어. 그래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용서해. 널 위해서. 그러자 아인이 약을 챙기며 일어났고 너 이러면 나 이제 여기 안 와. 보지 마. 나 다신 여기 안 올 거야. 너 다신 안 봐? 저 독한 애는 밑에도 있네. 병원을 나오며 눈물을 흘렸지요. 용서? 그렇게 다 용서하면 나한테 뭐가 남지? 그리고 여기 은정도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는데요. 이때 그녀의 남편이 들어왔고 왜 왔냐? 이 도둑놈아. 은정은 그에게 원망을 쏟아냈지요. 네가 훔쳐갔잖아. 뭘? 초딩 때부터 꾼 내 꿈. 네가 책임진다며. 낳기만 하면 네가 다 키운다며. 미쳤어. 네가 그렇게 꼬셔가지고 결혼도 일찍 하고 애도 낳은 거잖아. 하지만 솔직히 다 키웠잖아. 나랑 엄마가.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었는데요. 그건 인정. 나라고 너 회사 그만두게 하고 싶겠어? 자칫아. 이후 남편이 위로를 해줬지만 가족이랑 잘 살라고 일하는 거지. 일하려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있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딨어. 우리 회사에. 은정도 꿈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지요. 나는 막 뒷걸음치는데 혼자 저 앞으로 막 달려가고 내가 꿈꾸던 그런 그렇게 실컷 운 다음날 은정은 여전히 삐져있는 아들을 붙잡는데 거기 스톱! 뒤로 돌아. 그녀가 꺼내 보여준 건 조은정 처장은 일신사는 사장으로 인하여 사직을 신청합니다. 사직서? 다름 아닌 사직서였지요. 엄마 월급노예 아니다? 우리 엄마 백수다! 이제 집에 있는다! 결국 은정은 오늘 사직서를 내기로 하는데요. 발자 참 기구하다 기구해. 한편 한 부장에게 승진자 명단을 부탁하는 아인. 오늘날로 부장 승진자 명단 작성해서 보내줘. 난 CD 명단 작성해야 되니까. 벌써요? 그래야 내부에서 통제하지. 이에 한 부장이 의아해하는 와중 사무실은 난리가 나는데요. 카피 수정하러 가면 그대로 하면 되지. 웬 말이 많아? 제가 왜 아트한테 카피 컨펌 받아야 됩니까? 연차가 높아도 아트는 아트고 카피는 카피죠. 안 그래요? 지금은 CD 자리 공석이니까 내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CD님 오시면 그때 수정할게요. 차장님 참으세요. 그걸 본 한 부장은 방금 아인이 한 말이 떠올랐죠. 영화가 감독의 예술이면 광고는 CD 예술인데 CD 못 따는 거 확정된 부정들만 누가 듣겠어. 하긴. 아니 CD도 아니면서 자꾸 컨펌하겠다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봐요. 진짜 둘로 갈라버리시는구나.
그러자 잠시 후 부장들은 최상무를 찾아갔고, 상무님, 고상무 이대로 두실 거예요? 자네들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대표님께서 결정을 해버려서. 최상무는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한편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돌리던 아인. 이사님 안녕하세요, 고아인입니다. 그런데 어째 다들 피하는 느낌이었고. 전무님,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나중에 한번 하시죠. 나중에. 아, 제가 회의 중이라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뭐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은데. 이상함을 느낀 순간 재훈의 연락이 왔지요. 지금 저한테 전화하려고 하셨죠? 잠시 후 재훈과 따로 만나는데, 이번엔 호불호 드러내기 쇼시라고 싼 데로 왔습니다. 오래된 집인가 보네요. 제가 회사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가 구내식당이었죠. 그리고 재훈은 아인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줬죠. 갑자기 절 보자고 하신 이유가? 최창수 상무님? 그분이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재훈을 찾아와 광고를 줄이라 했다는 최상무. 오랜 마케팅 쪽 투자 줄이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상무님한테 전화드렸죠. 뭔 일 있구나 싶어서. 재훈은 그 말에 바로 회사 문제를 눈치챈 거였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쪽에선 광고주를 광고주님 신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신한테 찾아와서 일용할 양식을 끊어달라고 하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이 좀 됐나요? 네, 큰 도움. 전화 좀 받을게요. 그때 걸려온 한 부장 전화. 어디세요? 점심 약속 있어서 밖에 나왔어. 빨리 들어오세요. 큰일 났어요. 부장들의 불만이 터지고 만 거였지요. 여기 사인 좀 해줘.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인사이동 받은 부장들이 주도한 것 같은데. 다른 직원들은? 최상무님 눈치 보느라고 다들 사인한 것 같습니다. 급히 도착해보니 권씨리가 아인의 해고 결의안을 내밀었고, 제작팀원들이 사인한 상무님 해고 결의안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은? 이때 최상무가 나와 인사권을 말하는데요. 정당한 인사권 행사지. 임원이 무슨 신인 줄 알아? 멋대로 인사평가를 해버리고? 내가 너무 큰 자리를 맡긴 거야? 이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는 아인. 여러분들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못들 하세요. 업무 시간인데 가서 일들 해야지. 그러나 팀원들은 아인이 아닌 최상무의 말을 들었고, 자자자자 다들 업무 복귀 합시다. 이어서 최상무가 아인을 약올렸지요. 어때 내 카드가? 이제 와서 보니까 1년도 엄청 귀하게 느껴지지. 수고해. 이에 아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괜찮으세요? 봤어? 사람이란 게 어떤 건지 봤냐고. 결국엔 다 이런 거야. 지들 이익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아닙니다. 한 부장의 조언에도 그녀는 막무가내로 나왔죠. 저 사람들 무서워서 저래요. 상무님, 최상무님 두 분 다 무서워서. 그럼 누가 더 무서운지 보여주면 되겠네. 상무님. 나가 있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이후 또다시 약을 꺼내지만 지난 일이 떠오르자 진정됐고. 딱 1년. 그게 고상무님 임기니까. 길 한번 제대로 터보라. 어때 내 카드가? 이때 대표가 아인을 불러냈는데요. 상무님, 대표님이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왜요? 이번 일은 고상무님 계획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난 가만히 지켜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뜸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대표. 그거 아세요? 아버지가 무서우면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가. 외부에 강한 적이 있으면 내부는 똘똘 뭉치죠. 특히나 명분이 있으면 더 좋고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이후 아이는 계속 대표가 한 말을 생각했고,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린다. 명분이라 그게 있다고 감당이 될까? 반발을 막을 수 있으려면. 고민만 이어지던 그때 한나의 발령 소식을 보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딱 좋을 때 출근해 주시네.
이후 한 부장이 아인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예, 지금 가져가겠습니다. 예. 이에 은정이 말을 걸었지만 저기 부장님. 왜? 아니요, 그게 별일 아니면 내일 얘기하자. 내일 봐. 퇴근해. 결국 사직서를 내지 못했죠. 아주 별일인데. 그쵸? 카피님 솔직히 사표 내기 싫죠? 이놈의 회사는 다니기도 어렵고 사표 내기도 어렵네. 조금만 더 생각해보세요. 생각이야. 할 만큼 했지. 장우야, 너는 결혼하지 마. 그냥 연애만 해. 간다. 내일 봐. 그렇게 은정이 퇴근한 한편 아이는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이제 어쩌시려고요? 해임 결의안 제출하면? 절대 통과 안 돼. 형사원들이 임원을 해고하는 선례를 넘긴다. 최상무랑 임원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그럼 왜? 엄포지. 까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라는. 뒤이어 광고주 메일 주소를 묻는데 우리 회사 광고주 메일 주소들 갖고 있지? 예. 근데 그건 왜? 설마 이 싸움에 광고주들 끌어들이시려는... 해고철에서 받아내려면 제작팀애들에게 당근 좀 줘야겠지? 절대 안 됩니다. 광고주 건드리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사람에게 뒷정리시킬 거야. 아이는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이었지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나. 내일 출근하는 인플루언서 공주님. 같은 시각 최상무는 비서실장과 한나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요. 한나 상무, 내일부터 출근이다. 내가 잘 우쭈쭈 할게. 강한나, 겉으로 실질거린다고 쉽게 보지 마. 왕회장 미님이야. 이에 최상무는 한나의 환영회를 계획했고 그럼 내일 오후 1시쯤 출근하시라고 전해줘. 왜? 성대하게 환영회 드려야지. 그렇게 최상무가 편하게 술을 마시는 한편 광고주들에게 메일을 쓰고 있던 아인. 강한나가 내 생각보다 멍청하면 못 받아먹을 텐데. 문득 한나의 실력이 걱정된 그녀는 한나의 SNS를 들어갔고 요거트 만드는 회사를 가진 우리 아빠도 게시글을 보며 한나의 능력을 확인하는데요. 이슈도 만들 줄 알고 여론도 읽을 줄 알고 겉으로 막내니 코스프레 하면서 속엔 구렁이 한 마리 앉아있고. 그리고 금일 오후 1시 1층 로비에서 강한나 상무님 첫 출근 환영회 있습니다. 마침 온 환영의 문자에 기회라 여겼지요. 기회네. 다들 보는 앞에서 임팩트 있게 환영해드려. 그리고 다음날 한나는 출근 의상을 고민 중인데요. 이 중에 뭐 해볼까? 뭐 입고 싶으신데요? 내가 입고 싶은 건 여기 없지. 그럼 어디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입고 싶은 옷을 참으려던 안나. 첫 출근 날은 인상을 팍 심어주게. 이런 거 입어서 내리에 그냥 딱! 박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상무님. 나? 박 차장이 조언을 했죠. 상무님은 상무님 다울 때가 제일 보기 좋아요. 강한나답게. 시작부터 그렇게 가시죠. 그럴까? 한편 여유롭게 운동을 하러 온 최상무. 오랜만에 평화롭네. 하지만 곧 사건이 터지는데요. 잠시 후 광고주들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죠. 뭐야 이거 아침부터. 메일 내용에 단단히 화가 난 광고주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러려고 광고비 줄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뒤통수 치려고 마케팅비 줄여라 어쩌라 한 거냐고요? 욕을 먹은 최상무는 곧장 아인을 찾았지만 있어? 아직 출근 전이십니다. 일 저지르고 회사도 안 나와. 아인이 없자 괜한 비서에게 화를 내는데요. 출근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네. 대답 똑바로 안 할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인이 광고주들에게 보낸 메일은 사원들에게도 빅뉴스가 됐죠. 진짜야? 정말 광고주한테 그렇게 메일 보낸 거야? 야, 어머, 벌써. 그 내용은 바로 두 가지 업무 거절. 금일부로 VC 기획은 두 가지 업무는 거절합니다. 첫째, 금요일 업무 지시 후 월요일까지 제출 요구 거부. 오랜만에 칼타는 불금인데 뭐 할 거야? 잠이나 자야죠. 차장님은요? 나는... 우리 TV 씨 새로운 안들 좀 보내줘요. 혹시 언제까지? 아니, 뭘 물어봐요. 월요일 오전에 마케팅팀 회의 있으니까 그때까지지. 둘째, 광고주 개인적인 업무 지시 거부. 아, 네, 부장님. 우리 아들 논술 숙제 보냈거든. 네? 그거 기반으로 깔끔하게 다시 써줘. 네,
이에 사원들은 난리가 났죠. 그러나 부장님, 이게 무슨 핵폭탄을... 광고주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해선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아니 직원들이야 고상무님 용비어 참가를 부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광고주를... 봐봐, 나 분명 가만히 있거든. 나도 떨린다. 부장님, 이 무슨... 뭐 핵폭탄? 어? 뭐 용비어 참가? 이에 한 부장은 뭔가를 내밀었죠. 우리 방식대로 상무님 돕자. 사인 받아줘. 그건 바로 아인의 해임안에 대한 철회서. 아인은 사원들의 마음을 얻어 철회서에 사인을 받을 계획이었던 건데요. 이래서 그러셨구나.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적한테 돌려버리시네. 그리고 잠시 후 로비에선 한나의 환영의 준비가 한창인데 과한 환영회에 일부 임원들이 불만을 가졌죠. 좋다. 샴페인 더 터뜨릴까요? 샴페인. 왜 아주 카퍼레이드라도 하지? 어? 최상무님, 이거 너무 전근대적 행사 아니에요? 고상무는 안 보이네요. 여기요. 그때 아인이 도착하고 아인은 오자마자 최상무를 약 올렸는데요. 최상무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끝나고 얘기 좀 해. 끝나면 그럴 정신 더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들어오십니다. 마침 한나가 들어와 반박하지 못한 최상무. 한나의 등장에 다들 주목하는데 그 순간 은정이 대리와 신호를 주고받고 주변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내밀었지요. 동의하시죠? 당연하죠. 상무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사인을 받는 와중 한나가 박수를 받으며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대표와 반갑게 인사하는 한나.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이제 존대해야겠네. 바나나 우유 빨대 꽂아주시던 분인데 어색하게. 편하게 부르세요. 그럴 순 없죠. 가시죠. 이후 상무들 소개가 이어졌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긴 우리 기획본부장님. 그 사이 팀원들은 사인을 순조롭게 받았지요.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인과 한나가 인사를 하는데요. 고아인 상무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고아인입니다. 그런데 상무님 처음이시죠? 무슨? 대행사 아니 회사 생활. 굳이 한나를 도발하는 아인. 뭐 저야 미국에서 MBA도 하고. 그러면 모르는 거 많으실 테니까 앞으로 물어보면서 일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 하다가 괜히 사고 치지 마시고. 이에 직원들이 술렁였고 저 미친. 한나는 아인의 손을 부러져라 꽉 잡았지요. 과연 아인은 한나를 이용해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또한 그녀의 도발에 한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든 벽을 깨부수고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여자의 이야기 대행사였습니다. 지난 1, 2화 소개에 이어 오늘 영상에선 대행사 3, 4화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과거 상처로 많은 아픔을 가진 아인이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장애물을 뚫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모습은 사이다 요소와 함께 강렬한 인상을 줬습니다. 더불어 이제껏 알 수 없었던 광고업계의 업무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신경전 등이 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또한 배우 이보영의 연기는 회차를 더할수록 아인의 매력을 더욱 강하게 전해줬죠. 더불어 한나의 등장이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JTBC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드라마 대행사 소개해드렸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